제가 쓰는 기울기로 이렇게 내려 쓰고, 내린 상태에서 바로 이어 쓰듯이 이렇게 이어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A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지듯이 A를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울기로 이렇게 내립니다. 내려 쓰고 숫자 3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쓸때이 중간 3에서 이 중간 부분이 수평이 되게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수평이 돼야지 보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기울기로 쓰고 3자 쓰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기울게 쓰는데 내가 쓰는 기울기로 쓸 텐데 이 끝을 이렇게 여기랑 여기가 같이 이렇게 맞물리는 게 아니에요. 이 끝을 약간 앞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래야 약간 속도감 있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앞으로 나가게 쓰고 B랑 거의 똑같아요. 원하는 각도로 내려 쓰고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내리고 반달. 기울인 만큼 이 균형에 맞게 반달을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내리고 반달 E AR. 이를 쓸때 가로액 쓰고 여기서 펜을 떼지 말고 이렇게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갔다가 바로 하나, 둘, 이렇게 2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갔다가 바로 내린다. 2, 이 간격만 기울기랑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쓰고 이어서 바로 내리고 엔트리. 갔다가 여기서 떼지 말고 바로 내립니다. 그리고 가로에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어서 쓰고 이렇게 C를 씁니다. 쓰고 펜을 떼지 말고 여기서 바로 T. C를 쓰고 그냥 T. 자신이 쓰던 각도로 내리고 여기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건 2획이네요.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H. 이렇게 이어 쓰고 힙. 이렇게 힙합. 다음 I. 짧게 갔다가 떼지 말고 내려오세요. 짧게 I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인트로 J도 짧게 갔다가 떼지 말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J를 여기서 써주시면 돼요. 갔다가 J 갔다가 J K도 기울기에 맞게 내려 쓰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이어서 쓰시는 거예요. 내리고, 이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인데, 이 부분을 작게, 최대한 작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리고, 이렇게. 기울기로 내리고 오른쪽으로 가로에 뭐가 걸리는데 내리고 가로에 기울기만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액을 약간 짧게 이렇게 내리고